요즘 매실 장아찌 담그기 쉽습니다. 한 시간만 일하면 되고요. 매실을 가도로다가 이렇게 4등분, 2등분, 6등분 매실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칼로다가 잘라줍니다. 가도로 잘라준 다음에, 요거는 잘라준 다음에 쉬고요. 쑥쑥쑥쑥 매실을 꼭지는 다 따고요. 요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매실 장아찌가 되는 거고요. 요거는 매실 청입니다. 여기에다가 제가 안 자른 것도 넣고 그래서 10kg를 담글 거고요. 10kg 담글 때 갈색 설탕 10kg 사용할 거고요. 그래서 100일 동안 놔뒀다가 요거는 매실청 효소 액기스가 되는 거고요. 요거는 한 20일 정도만 있으면 매실 장아찌가 되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흔적을 남기고 인증샷 찍습니다. 요것이 오늘의 할 일이었습니다. 일하다가 잠시 핸드폰 돌고서는 사진 찍으며 매실장아찌, 매실청, 매실 액기스 담그기 쉬워요. 시간만 조금 투자하면 되는 거고요. 맛있게, 시원하게 음료수 마시면 된답니다. 그래서 담그는 거 하다가 핸드폰 들고 설탕은 요거 갈색 설탕 사용할 거고요. 하다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와서 오늘 날씨가 어떤가 보고 오늘 날씨도 역시나 완전 좋을 것 같습니다. 고사리는 잘 말리고 있고요. 의자 득템하였습니다. 우리 집 슬래트 올리고 나서 이 공간이 엄청 많아서 한 20명, 30명이 와서 밥 먹어도 끄떡 없을 것 같아요. 의자는 이렇게 득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증샷 찍으면서 모종해 놓은 것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하면서 한 바퀴 띵 돌고 있습니다. 핸드폰 들고. 매발톱 모종도 잘 자라고 있고요. 죽는 건 죽고 사는 건 살고 그랬습니다. 이제 도라지 심기 하고 있습니다. 한 판은 심었고요. 요것도 심으면 되는 거고요. 디기달리스도 포트에 심어놨더니 잘 자라고요. 할미꽃도 노랑 할미꽃, 하양 할미꽃, 붉은 할미꽃 9cm 포트에 담았더니 죽는 건 죽고 사는 건 살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 할미꽃 꽃이 예뻐가지고 이렇게 씨 뿌려서 할미꽃 씨앗 뿌려서 해놓는 거랍니다. 애기 장미는 여기다가 심어놨더니 예쁘게 꽃이 이렇게 피어 있고요. 애기장미 옆에 먹거리, 나의 먹거리들. 그리고 우리 신랑이 좋아하는 엘리자베 분홍색 로즈 꽃은 요새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한답니다. 그래서 인증샷 찍으면서 무늬 맹문동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한 바퀴 삥 돌면서 장미들도 예쁘게 피어 있고요. 쩍쩍 안개꽃도 예쁘게 피어 있고요. 루드베키아도 예쁘게 피어 있고요. 도마도도 싱싱하게 샥샥샥샥 잘 자라고 아삭이고추도 심어놨더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오이는 넝쿨 타고 쑥쑥쑥쑥 잘도 올라갑니다.
키보다도 밑에는 다리를 틀어가면서 자라고요. 오이는 잘 자라고 있습니다. 꽃도 예쁘게 피었고요. 이제 백합꽃도 예쁘게 피었고요. 공간을 차 마시는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내가 언두막에다가 이렇게 놨습니다. 나의 백합꽃이요. 향내가 장난이 아닙니다. 토종백합입니다. 우리 집의 토종백합. 인증샷. 5분 영상으로 끝 하면서 날씨도 좋고 비나 한 차례 듬뿍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쁘죠? 예쁘죠, 백합. 체크 인증샷 6분 영상으로 매실청, 매실장아찌 담그는 날에 백합 찍었습니다. 예쁘다. 은근히 예뻐요.